디폴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TTP 리퀘스트라는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첫 번째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아규먼트를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주고 있죠. 콘솔 로그를 보면 첫 번째 건은 undefined가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럴 때 메서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get을 줄 수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디폴트 값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 경우처럼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 메소드에다가 요 get을 넣으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메소드를 만드는 다음에 여기다가 이 메소드 가져온 것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아규먼트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get과 post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게 없더라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get과 post 되겠습니다. 콘솔 로그 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주어지면은 이것처럼 주어지면은 주어진 것을 쓰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걸 쓰라 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